그 림프액이라고 하는데 맑은 조직액 같은 것들이 피부로 이렇게 흘러나오기도 해요. 환자분들이 처음 그런 걸 보면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는데, 아니 뭐 피부에 별로 이렇게 크게 상처도 없는 것 같은데 피부에서 막 물이 새 나온단 말이죠. 막 맑은 물이. 그 얘기는 가운데 몸통 쪽으로 빠져나가야 될 곳이 너무 이렇게 막혀 있어 가지고 그 압이 높아지면은 위로 못 나가는 게 피부로 이렇게 스며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굉장히 심한 부종인 경우고, 그런 경우는 대체로 뭐 암이 좀 재발했다든지 조금 더 다른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분도 굉장히 심한 부종인데,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피부가 굉장히 검죠. 그래서 부종이 오래되면은 색소가 쌓여가지고 색깔도 좀 바뀝니다. 검스름하게 이렇게 좀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그 부종이 좀 심한 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감염, 세균이 막 자라고 이러면은 그다음부터는 피부가 이렇게 거칠게 되고 두꺼워지고 이렇게 해서 막 마치 나무 토막 만지는 것처럼 단단하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감염이 반복이 자주 됩니다. 이렇게 한번 감염이 오고 또 조금 있으면 또 생기고 입원하고 아주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막아야 되겠다. 물론 치료하시고 나서는 다리는 좀 많이 가늘어졌죠. 근데 이제 색깔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굉장히 심하게 부어 있고 보면은 건조하게 돼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도 보면은 발톱에 무좀처럼 돼서 그 이제 발가락 주변도 피부도 갈라지고 발톱도 좀 약간 갈라져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세균 감염이 되는 그 입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어 있는 분은 그 발톱이나 요런데 저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세균이 들어가는 입구가 됩니다. 그리고 손이 부어 있는 분도 손톱이나 이런 걸 너무 바짝 깎거나 이런 거를 또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계속 얘기 드릴 내용 중에 임파 부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합병증을 막자. 그 중에 제일 나쁜 합병증이 세균 감염이에요. 세균 감염인데 세균 감염이 되는 가장 큰그 요인 중에 하나가 피부 쪽이 이렇게 갈라지어서 균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손발톱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건 당연히 치료를 좀 받으셔서 일로 균이 안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부종에 대해서 이제 조금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몸에는 그 혈액순환이 되고 있는 이런 혈관이 있고, 그거 말고 이제 노폐물이 흘러가는 림프관이라고 하는 구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목에 임파선이 붙는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경험들 좀 하셨겠고, 뭐 겨드랑이에 임파선이 있는 거, 골반, 사타구니에 임파선이 있는 거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임파선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생기는 노폐물, 찌꺼기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청소해서 심장 쪽으로 다시 이제 가져다 주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은 그 몸에 세균이 들어오면은 그런 거를 이제 면역 기능을 발휘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해결해 주는 능력을 하기도 그래요. 그래서 노폐물 청소, 면역 기능, 이두 가지가 임파 계통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거미줄처럼 여기 그림에 보시면 온통 거미줄처럼 겨드랑이 쪽에 있는 임파선으로 이런 그 아주 거미줄 같은 림프 혈관들이, 그 다음에 골반 쪽에 있는 임파선으로도 역시 다리에서 이렇게 거미줄처럼 그 림프 혈관들이 쭉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는 그 암이 생기면 암세포가 저 림프 혈관을 따라서 이동을 좀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저 임파선에 암세포가 가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수술할 때 확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확인을 안 하면 뭐 가령 유방암 환자가 유방에 암을 제거를 했더라도 임파선에 암세포가 남아 있으면은 그건 암이 해결된 건 아니란 말이죠. 산부인과 환자도 마찬가지인데 분인암을 수술을 해서 제거를 했어도 골반에 있는 임파선에 암세포가 가 있으면 그건 제대로 해결이 된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겨드랑이든 임파선이든 골반이든 임파선을 제거해서 암이 있는지 여부를 보고 문제가 있으면은
그 주변까지 안전하게 이렇게 절제를 합니다. 일단 암 치료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한데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 임파선으로 흘러가야 되는 그 노폐물 순환에 이제 방해를 받는 거죠. 원활하게 잘 못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수술을 했다고 해서 100이면 100 모든 분이 다 문제가 생기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보통 반 이상은 괜찮으세요. 반 이상은 괜찮고 보통 뭐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된 경우는 뭐 10분의 1 정도 환자분이 흘러가는데 좀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로 문제가 안 생기시면 좋은데 확률적인 거라서 또 생기는 것도 아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암을 치료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임파선을 자를 수밖에 없었다. 이건 뭐 아직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이제 이런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 수술하기 전에 항암 치료를 좀 먼저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떼야 될 임파선 수를 좀 많이 줄이죠. 그래서 옛날보다는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줄었어요, 실제로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사선 치료를 하면은 그 방사선 쪼인 데 주변으로 임파선이 또 좀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방사선이 이렇게 탁 암세포만 골라서 이렇게 탁탁탁 하나씩 없애면 좋은데 그 방사선 쪼인 주변으로 임파선도 조금 고장이 날 수 있고 주변에 신경이 지나가면 그 신경도 사실 조금 고장이 날 수가 있고 그런 걸 최대한 피하느라고 피해도 불가피하게 생길 수가 있다. 그런 걸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항암 치료할 때 또 조금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항암화학요법을 하시게 되면은 약의 종류에 따라서 몸이 굉장히 많이 붓는 약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신이 붓다 보면은 그 부을 수 있는 팔다리한테는 훨씬 더 이제 그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냥 얼굴이나 온몸이 부었던 거는 좀 시간 지나고 빠질 수가 있지만 임파선이 좀 모자란 팔이나 다리는 이럴 때 부으면서 임파 부종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이것도 조금은 알아두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흘러나가야 될 림프액, 조직액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못 나가고 몸에 남는다. 남아서 쌓인다. 이게 이제 부종입니다. 근데 이제 요게 쌓여 있으면 그냥 얌전히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그 남아서 주변에 염증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게 이제 독성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주변에 염증들을 일으키면서 피하층에 이제 지방, 기름기도 막 쌓이고 그 다음에 딱딱한 흉터 같은 조직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문제가 팔이나 다리가 이렇게 점점 부어가니까 그 사용하는데 좀 불편한 점이 좀 생기고요. 일단은 뭐 움직임이 좀 둔해진다든지 관절을 이렇게 뭐 접거나 펼거나 할 때 좀 불편하다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고 뭐 물론 모양도 물론 뭐 좋지는 않겠죠. 근데 그런 부분보다 여러 번 반복드리지만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좀 전신적으로 나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게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워낙에 부종이 그냥 조금씩 있었던 환자분이 갑자기 확 나빠졌다라든지 그 없던 부종이 수술하고 한 3, 4년 있다 갑자기 너무 심하게 나타났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요거는 일반적인 림프 부종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뭔가 좀 재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임파선 쪽에 뭐 기존에 다른 암이 좀 전이 됐다든지 하여튼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임파 부종은 그 암 수술 안 한 사람들도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술은 안 했는데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를 임파선이 좀 부족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 낳고 나서부터 다리가 붓기 시작했다 이런 여자분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뭐 나면서부터 다리가 퉁퉁 붓는 애들도 있어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선천적인 임파부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오늘 주로 얘기하는 거는 수술하시느라고 아니면은 방사선 치료를 하셨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멀쩡하던 임파선이 좀 문제가 제거가 되거나 이제 손상이 돼서 생기는 임파부종을 얘기를 하고 이건 이제 2차성 임파부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파 부종의 증상은
본인이 부었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경미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눈여겨보고 나서 얘기해드리기 전까지는 본인이 부었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심한 경우는, 이상하게 내 팔이 좀 두꺼워지네, 뭐내 다리가 두꺼워지네, 아니면은, 뭐 아랫배 있는 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든지, 고환이 붙는다든지, 뭐 엉덩이, 뭐목 밑, 뭐 이런 데들이 이렇게 자꾸 부풀어 오르는 거를 느낄 수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갑자기 이렇게 붓다 보면은 좀 뻐근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좀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하는 불편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빨리 붓게 되면은 이렇게 쑥쑥 손을 짚으면 이렇게 손자국이 날 정도로 이렇게 쑥쑥 들어가는 경우들도 처음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되면 그 손이 붓는 분들은 손가락을 짚었을 때, 발이 붓는 분들은 이제 발가락을 짚었을 때 이렇게 쥐어 보면은 그 보통 멀쩡한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쥐어보면 피부가 이렇게 얇게 잡히는데 많이 부은 채로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쥐어보면 이렇게 얇게 집을 수가 없어요. 그 피부가 두텁게, 피하층이 두텁게 돼가지고 쥐어보면 이렇게 두껍게 잡히신다고요. 이제 이런 경우는 벌써 피부 밑에 섬유화라고 하는 게 진행이 돼서 피부를 이렇게 얇게 집어낼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부종이 이제 좀 진행이 많이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팔다리에 염증이 약간 동반되기 때문에 뭐 쑤시는 것 같다든지 아니면 좀 약간의 열감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아까 심해지면 세균 감염이 일어나면 새빨갛게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새빨갛게 되는데 부위가 처음에는 좀 작았는데 막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훨씬 더 넓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혈증이라고 해서 균이 몸을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벌겋게 되고 오한이 나고 이런 변화가 생기는 림프 부종 환자분은 아이고 빨리 이제 항생제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두셔야 된다. 이제 여러 번 경험하신 분들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아시는데 이제 처음 생길 때는 잘 몰라요. 그리고 그냥 증상 자체는 마치 그 몸살 감기 앓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몸이 힘들고 막 가라앉고 막 그냥 눕고 싶고 아이고 이거 몸살이구나 해가지고 그냥 감기약 먹고 어디 누워 계시기도 하고 이런다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내가 수술했던 팔이나 다리 아니면 이미 부어 있는 팔이나 다리를 자꾸 들여다 보셔야 돼요. 자주 보는 게 중요하고 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새빨갛게 돼 있고 만져보니까 뜨끈뜨끈하다. 그럼 빨리 항생제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상태로 한 3, 4일, 뭐 5, 6일 동안 그냥 집에 있다가 오시는 분도 꽤 많으셔요. 그럼 왜 이렇게 오랫동안 뒀다가 오셨냐고 그러면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벌겋게 된지를 자기는 본인은 몰랐고 그냥 증상으로 봐서는 몸살 기운이 나서 감기약 먹고 누워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감기 몸살 기운이 있으시면 그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좀 뜨뜻하게 해놓고 뜨거운 데 가서 누워 계시기도 하고 이러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뜨거운 데 누워 있는 건 아주 안 좋아요. 더 퍼진단 말이죠, 빨리.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부종이 본인이 있다 내지는 좀 생길 우려가 있다라고 들으신 분들은 오늘 여러 번 강조하는 것 중에 제일 기억해야 될 일은 세균 감염은 최소한 안 오게 해야 되겠다. 왔을 때는 대처를 빨리 해야 되겠다. 빨리 항생제 쓰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항생제 쓰는 시기가 늦어지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중환자실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간단한 건 아니다. 자, 유방암 환자분들은 부종이 오면서 동시에 이제 요런 그 혈관염이 같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부종이 오기 전 단계에 이렇게 잠깐 혈관염이 왔다가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뭐 여러 번 얘기도 듣고 본인도 좀 설명 듣고 이러면은 아시는데 처음에는 어이 뭐 팔에 이런 줄 같은 게 생기고 이렇게 아픈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당황해 하시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이제 임파선하고 연결되어 있는 혈관들이 이제 잘못 흘러갔을 때 염증이 생기는 거고, 이제 이런 것도 나중에 부종하고 좀 연관성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자, 부종이라고 하면 뭐다 같은 시기의 부종은 아니고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시기를 나눕니다. 1기, 2기, 3기라고 나누는데 1기는 아까 보여드렸던 한잡은 손처럼 부어 있다가 뭐 조금 팔좀 올려놓고 주무시고 나면 또 빠지고 뭐 치료를 좀 했더니 좀 빠지고 이렇게 해서 부었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되는 시기를 1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1기 때는 빨리 치료하고 관리 잘하면 사실은 요기 상태에서 더 진행하지 않고 멈춰 놓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때 대부분 조금 좀뭐 괜찮겠거니 뭐 내지는 아이고 이거 왜 이러네 그냥 이러기만 하고 별로 뭐 조치를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다가 이제 2기가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그 피부 밑에 이제 피하층에 섬유화된 조직들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들이 쉽게 말해서 좀 굳기 시작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때는 아무리 팔을 올려놓고 다리를 올려놔도 제자리로 못 갑니다. 이미 변한 거예요. 변성이 돼가지고 피하층에 원래 없던 이상한 조직들이 이제 막 쌓이기 시작한 걸 이제 이기라고 하고, 이때부터는 세균 감염의 이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되기 전에 1단계에서 없애는 게 사실은 좋은데 보통은 이제 1기에서는 이제 어물쭈물하다 2기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좀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오셔서 들으신 분들은 아, 1기라는 게 저런 거고 내버려 두면은 나중에 가면은 굉장히 곤란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미리 알아두시면 뭐 빨리 서두르시면 이제 2기로 진행을 잘안 하겠죠. 자, 요때가 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좀 딱딱해지기 시작해요. 섬유화라고 해가지고 피하층에 이제 흉 같은 조직들이 피부 밑에 쌓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딱딱하게 변합니다. 그렇게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균이 자라기가 쉽다. 3기가 되면 이제 뭐 두꺼워지는 것도 두꺼워지는 거지만 피부까지 섬유화가 돼요. 그래서 피부가 아까 보신 것처럼 굉장히 나무토막처럼 변하고 건조해지고 갈라지고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치료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될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진행하기 전에 막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3기가 되면은 세균 감염이 굉장히 자주 생깁니다. 이런 분들이 1년에도 몇 번씩 입원하고 그래요. 굉장히 힘들어지신다고요. 그래서 진행하기 전에 1기 요럴 때좀 치료하실 수 있게 하시면 좋겠다. 부종 환자들 검사는 이제 그 부피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고 그 핵이약 검사, 림프 신티그라피라는 이제 핵이약 검사를 합니다. 둘레를 재는 거를 좀 보통 하시는데 팔이 붙는 분은 오른팔 왼팔 차이를, 다리가 붙는 분은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차이를 이제 주기적으로 재시는 게 좋고. 같은 자리를 재야죠. 잴 때마다 막 위아래가 왔다 갔다 하면은 뭐그 재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 같은 경우는 여기 팔꿈치에 제일 뾰족하게 튀어나온데 여기를 기준으로 뭐 위쪽 아래쪽 10cm, 10cm 이렇게 표시해서 같은 자리를 매번 이렇게 재면은 좋고 다리 같은 경우에도 무릎뼈가 있잖아요. 슬개골. 그 뼈를 중심으로 위쪽으로 10cm, 뭐 아래쪽으로 10cm, 뭐 이런 식으로 딱 같은 자리를 매일 같은 시간에 이렇게 좀 재면은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병원에서 하는 검사 중에는 그 핵이약 검사가 있는데, 아, 이거 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좀 아프기도 하고 시간도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임파선이 막혀서 어디로 고여있고 이런 걸 보려면은 이걸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사람 머리가 있는 자리고, 오른팔, 왼팔 이렇게 있는 건데, 오른쪽 손에다가 주사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오른쪽 겨드랑이에 임파선이 이렇게 검정 바둑돌처럼 이렇게 점점이 보여야 되는데, 왼쪽은 그런 게안 보이죠? 그래서 왼쪽은 이제 임파선이 절제가 돼가지고 안 보이는 거고, 이 팔에 이렇게 토시 낀 것처럼 새까맣게 뭐가 고여 있어요. 이게 빠져나갈 게못 나가고 팔에 저렇게 쌓이는 거예요. 저게 이제 매일같이 저렇게 쌓이다 보니까 쌓여서 염증 생기고 두꺼워지고 또 쌓이고 염증 생기고 하면서 이제 점점 비대해지는 거예요. 부종이 그렇습니다. 요 분은 이제 다리 붙는 분인데
발가락에다가 그런 노폐물 같은 걸 주사를 하고 봤더니 그 오른쪽 다리는 이 골반에 있는 임파선 쪽으로 잘 올라가서 다리 쪽은 비교적 깨끗하고 왼쪽 다리는 이렇게 거무스름하게 이렇게 뭐가 고여 있는 게 보이고 위쪽으로 가는 게 조금은 오른쪽보다는 떨어져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가 잘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폐물이 다리에 이렇게 쌓이는 거고 이 쌓여 있는 것들이 결국은 말썽을 일으켜요. 주변에 염증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찌꺼기가 쌓이고 이러면서 좀더 붓는 겁니다. 이런 걸 보려고 저 검사는 시행을 하는 거고 치료는 복합 림프 물리 치료라는 거를 하게 돼요. 이건 뭐냐면은 치료가 쉽지 않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어느 한 가지 뭐 약을 딱 드셔서 딱 해결이 돼 버리면 아주 쉬운데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된다는 걸 여러 개를 좀 모아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합 림프 물리 치료라고 하는데 피부 관리, 림프 마사지, 압박 치료, 운동 이렇게 네 가지를 보통은 좀 같이 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씩 잠깐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병원에서 이 부종 치료를 담당하는 우리 이제 노종환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이따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대략적인 걸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치료를 해서 어떻게 뭘 목표로 할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수술하느라고 내지는 방사선 치료하느라고 임파선을 잘라냈다든지 아니면은 임파선이 망가진 거를 그걸 뭐 제자리로 갖다 놓고 원상태로 되돌리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건 이미 잘라낸 임파선을 어디서 갖고 와서 심어 놓고 거미줄 같이 연결된 걸다 연결하기 전에는 그건 원상태로 해놓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목표는 뭐냐면은 수술하자마자 다음날부터 붓는 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술을 했지만 몇달 동안, 내지 몇년 동안은 안 붓고 잘 지내셨던 분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임파선을 떼서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그전에는 잘 유지가 됐었는데, 무슨 일이 생겨서 그 균형이 좀 깨졌단 말이죠. 그 균형이 깨지기 전으로 좀 되돌리자, 이런 겁니다. 치료 목표는. 아시겠죠? 그래서 부종 발생 이전 상태로 좀 되돌아가 보자. 임파선은 수술하느라고 이미 부족은 했지만 그래도 붙지 않고 유지되던 그 시기에 좀 되돌아갈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보자. 이게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설사 좀 많이 부은 환자가 있더라도 최대한 하여튼 좀 줄여서 줄인 상태로 좀 유지를 해보자. 이런 것도 하나의 목표가 될수 있겠고.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감염이 제일 나쁜 합병증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감염 같은 합병증은 막아보자. 이것도 중요한 목표고. 그 다음에 섬유화된 조직, 이미 이제 치료하기 어려운 딱딱하게 굳어버린 부분을 좀 줄여보자. 그런 게안 생기도록 해보자. 이런 겁니다. 아까 보셨죠? 피부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건조해져 있고 갈라져 있으면 이로 균이 들어가서 감염이 잘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염 예방을 위해서 피부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피부에 자극이 되는 일은 일체 피해야 돼요. 이제 이런 피부를 가지고 계신 환자분 중에 아 이거 난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태리 타월 가지고 그냥 뻑뻑 문질러 가지고 이렇게 아주 매끈하게 만든다고 하시다가 감염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험하게 다루면 안 돼요. 자극이 아주 적은 비누로 그다음에 온도도 너무 자극적이지, 너무 뜨겁고 너무 차갑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요런 거는 이런 피부가 좀 유화되는, 부드럽게 되는 그런 연고라든지 로션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걸 써서 부드럽게 만들어야지,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퍽퍽 뭐 이렇게 아주 거친 재료들로 이렇게 문지르고 이런 거안 돼요. 그런 거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보습제도 그냥 일반인들 쓰는 보습제 가지고는 이런 환자의 피부는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환자용 보습제들이 따로 있습니다. 뭐 그런 걸 써서라도 피부 상태를 좀 개선해 놔야 되고 말씀드렸듯이 손발톱 너무 바짝 깎으면 그리로 균 들어가기가 쉽고 발톱이 말려 들어가는 분 같은 경우는 발톱을 조금 좀 직선으로 깎는다든지 하여튼 좀 조종하는 방법들이 몇개 있어요. 그래서 균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된다. 림프 마사지 요거 이따가 또 자세히 좀 보실 텐데
이름이 마사지라고 해서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데, 이 실제로 받아보면은 그냥 쓸어 올리듯이 굉장히 가볍게 합니다. 그래서 마사지면 좀 시원하게 쑥쑥 이렇게 좀 눌러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사지는 그 통증이 있는데 시원하게 하려고 이렇게 근육을 꾹꾹 주무르듯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림프 마사지는 전혀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요거는 근육을 자극하는 게 아니고 피부하고 피부 밑에 있는 림프 혈관들을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하는 거고. 그런데 이거를 막 어디서 림프 마사지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 기관들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막 한다고 하고 이러는데 보면 굉장히 세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그렇게 하면 그건 아니라고 보시면 돼. 응? 그거는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부종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강하게 하는 건 아니고 방법을 잘 배우셔야 된다. 근데 실제로 전문적으로 이런 걸 배우지 않고 막 이렇게 해드린다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뭐 피부 관리하는 사람도 한다 그러고, 뭐 경락하는 사람도 한다 그러고, 하여튼 그걸 정확하게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뭐 해드린다고 하는 분이 주변에 많은데, 잘못 시행받으면 오히려 나빠집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 그럼 이거는 이제 왜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찌꺼기들이 빠져나가는 림프 혈관을 조금 더잘 운동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거기 이제 조금 더 노폐물을 잘 이동하게 만들도록 자극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통증 완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압박 치료 중에 펌프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어있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큰 장화 같은데 이제 뭐 몸을 집어넣고 여기 안에서 꾹꾹꾹꾹꾹꾹 짜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뭐 효과는 있어요. 효과는 있는데 주의하실 일은 뭐냐면은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돼. 근데 환자분들 중에는 이렇게 해보니까 뭔가 이제 막 밑에 부어있던 게막 위로 고여있는 게 올라가는 게 아주 기분이 괜찮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마음에 든다고 집에 이제 사서 구입해서 쓰시는 분도 가끔 있으신데, 문제는 그거를 아유 이거 좋다고 이게 압력을 계속 높여가지고 거의 최고압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에는 잘못하면 림프 혈관이 망가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잘못 흘러가는 혈관에다 너무 막 이렇게 힘을 밀어붙여가지고 막 몰아 넣으면은 있던 혈관 자체가 손상이 돼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압력을 보통 60mmHg라고 하는데 그 이상으로 하면 손상이 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해볼 수 있는 건 좋은데 너무 압을 높여서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아무리 마음에 드신다고 집에 갖다 놓고 너무 그렇게 막 끝까지 틀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해롭습니다. 그거는 좀 알아두시고. 또한 가지가 이제 압박 치료인데, 압박 치료는 그 붕대를 감아서 그 안에 고여있는 것들이 조금 더 가운데 쪽으로 몸 중심 쪽으로 빠져나가는 걸 돕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붕대법이라고 하면은 알았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가서 집에 있는 탄력 붕대를 이렇게 칭칭 감아놓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그거는 도움이 안 되고, 저탄력 붕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붕대를 당겨 보면은 이렇게 별로 늘어나지 않게 팽팽한 붕대가 있어요. 그걸 감으셔야 돼. 뭐냐면은 그 감아놓고 가만히 있을 때는 별로 압박감이 없고, 움직일 때는 그게 이제 바깥에서 단단한 벽을 쳐주면서 이렇게 압력을 만들어줘서 그게 일종의 펌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단단하게 벽이 있고 그다음에 안에 근육이 움찔움찔하면은 그게 이제 펌프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효과는 굉장히 좋은데 이것도 어떻게 감느냐에 따라서 좀뭐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붓는 방법은 이따가 좀 자세히 보실 겁니다. 이제 감아놓으면 이렇게 부피가 좀 커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팔에 부종이 있어서 감아놓은 분들은 어깨 운동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팔이 좀 부자연스럽고 무겁고 이런 것 때문에 어깨에 좀 부담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하셔야 되고, 또한 가지는 요걸 이제 좀 오래 감아놓다 보면은 손가락 같은 것도 운동을 좀 자주 하셔야 되는데,
계속 감아놓고 그냥 이렇게 있다 보면 손 관절이 좀 굳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관절이 굳지 않게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붕대로 어느 정도 좀 줄면은 스타킹을 병행을 할 텐데, 스타킹은 부어있는 부분이 충분히 커버가 되는 게 중요하다. 다리가 허벅지까지 붙는 분인데 이렇게 종아리까지 자르고 오는 걸 하고 계시면은 당연히 충분치 않겠죠. 그리고 아랫배하고 뭐 엉덩이까지 붙는데 그냥 허벅지까지 오는 걸 하고 있다. 이것도 맞을 거는 아니고 팔도 마찬가지예요. 부종이 여기 어깨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냥 여기 겨드랑이까지 짤막한 걸 이렇게 하고 있는다. 이것도 맞지는 않아요. 부어있는 데를 다 덮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고, 또 중요한 거는 압력이 중요한데, 너무 턱도 없이 이렇게 낮은 압력으로 된 거는 그냥 기분만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지 별로 효과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보면은 그 친구분 거 얻어서 쓰시는 분도 있는데, 그 친구가 본인하고 팔이 뭐 크기가 같은 분이 없겠죠. 그리고 그 압력이 다르면은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어요. 자, 요거는 그 저희 병원에서 예전에 그 연구에서 발표했던 건데, 부종 환자들이 이렇게 패드 같은 것도 많이 써요. 이건 뭐냐면은 그 부어 있는 부분 중에 이렇게 잘 안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어디가 더 붙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는 패드를 넣어서 붕대를 감으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압력이 가만히 있거나 움직이거나 할 때 압력을 재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 패드를 넣어놓은 자리는 압력이 다른 데보다 한 10 정도가 더 높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고기만 세게 감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 손등이 안 빠져요. 뭐 나는 여기 뭐 팔뚝의 한 부분이 안 빠져요. 이런 분들은 거기를 이렇게 세게 감는 게 아니고 패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자, 부종 환자들은 이제 예방 내지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요령들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큰 원칙 두 가지가, 하나는 흘러가는 걸 방해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림프액, 찌꺼기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두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흘러가는 걸 방해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찌꺼기가 더 생기게 하지 말아라.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한 건데, 더 생기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다치는 경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부딪히거나 상처가 나면은 붓잖아요. 그 얘기는 그 노폐물 찌꺼기가 더 생기는 거거든요. 상처를 치료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최대한 피하시라는 얘기죠. 뭐 내가 뭐 다치고 싶어서 다치겠느냐 뭐 이런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심하시느라고 조심하면 피할 수가 있어요. 자, 안 붓다가 붓는 분 중에 이제 언제 붓기 시작했는지, 내지는 부었던 게 언제 나빠졌는지 물어보다 보면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 유방암 수술을 하고 나서 좀 기분 좀 전환을 하느라고 전원주택으로 이사해서 이제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뭐 풀 뽑고 뭐 하고 뭐 이런 거 나서 붓는 분도 있는데,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손에 상처도 생기고 뭐 베이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서 붓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리가 조금 부을 조짐이 있었는데 여름에 계곡에 가서 이렇게 막 맨발로 어디 다니고 뭐 물 담그고 이러다가 다치기도 하고 감염도 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피하셔야 된다, 다치는 경우를. 그 다음에 그 림프액이 생기는 걸 줄이는 것 중에 또 중요한 거 하나는, 뜨거운 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일부러 부은 거를 좋아지게 한다고 온천을 매일 같이 가는 분도 있는데 그건 좋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높아지면은 그 노폐물 양이 늘어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땀 흘려서 조금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부종은 더 나빠집니다. 그리고 부어있는 쪽에 찜질 같은 거 하거나 이런 거 절대 좋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찌꺼기를 늘리지 말아라,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흘러가는 거를 방해하지 말아라에 해당하는 거는, 그 부을 수 있는 데가 이렇게 꽉 조이는 걸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쪽으로 혈압 잰다든지 아니면은 부어있는 데를 이렇게 막 조이는 그 옷 같은 거나 아니면 백 같은 거나 그런 걸 하는 게 좀 덜 좋을 수가 있겠다.
그럼 이제 뭐 스타킹은 괜찮은데 왜 그건 안 되냐? 스타킹은 전체적으로 눌러주는 거고, 이렇게 뭐 걸치거나 이러는 거 부분적으로 꽉 조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서로 달라요. 그런 거 피하셔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부어있는 팔다리에 침 뜬 부항은 또 좋지 않아요. 침 뜬 부항이 일종의 침을 막거나 뜸을 뜨거나 부항을 하는 거는 상처를 만드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 부종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장갑 같은 거 해서 보호하는 게 좋겠고, 체중 관리도 좀 중요합니다. 운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잘못 알고 계시는 내용 중에 이제 붓는 팔이나 다리로는 운동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무리하지 말라는 게 조심할 사항이지 운동은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운동은 그 근육을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줘서 오히려 잘 흘러가게, 노폐물을 잘 흘러가게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과해지면 흘러가는 걸 도와주는 것보다는 찌꺼기가 더 많아진다. 이래서 나빠진다는 거지. 운동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운동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는지가 방법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좀 선뜻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재활의학과에 오시면 운동 방법을 좀 교육을 좀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배우셔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이제 요거는 몇 년 전에 아주 그 저기 미국에서도 아주 영향이 좀 컸던 연구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술하고 팔 부어 있는 사람들은 운동을 잘 하지 말라고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도 좀 안 했고 그랬는데, 굉장히 많은 부종 환자들은 운동을 이제 좀 해보십시다 해가지고 했는데 생각보다 붓는 환자가 별로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나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나 부종 생기는 데는 별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운동을 한 환자들이 근력도 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좋았다라는 거죠. 근데 단 조건은 운동을 할 때 압박 스타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착용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일반인들이 운동하듯이 막 이제 막 그 힘들여가지고 하는 거를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낮은 강도로 낮게 천천히 천천히 해가지고 하는 운동은 오히려 좋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운동하라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부으니까 하지 마라 그러다가 이제 많이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그 요가를 하면 어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대부분의 요가 동작은 스트레칭 동작에서 좋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팔굽혀펴기에서 하는 동작은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몸을 체중을 다 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팔에 좀 부담이 가요. 그래서 이런 동작은 빼고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등산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등산 얕은 산 걷는 거 정도야 뭐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완화에도 좋고 유산소 운동 면에서도 좋은데, 뭐 이런 데로 올라가실 분이 없겠지만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생각보다 경사가 있는 데를 다녀오고 나서 나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체중을 이렇게 로프 같은 데다 너무 지탱, 내가 이렇게 높은 줄 몰랐는데 가보니까 생각보다 좀 경사가 심하더라, 그래서 겁이 나서 로프를 있는 힘껏 당겼더니 팔이 붙더라, 이런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내려갈 때 겁이 나서 생각보다 이렇게 그 스틱을 꽉꽉 짚어가면서 했더니 붙더라,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얕은 산은 괜찮은데 조금 경사가 있는 산은 부담스럽다.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치료 말고 이제 앞으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치료 중에는 이제 레이저 치료가 있는데, 아직 뭐 국내 허가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 하지는 못하는데, 저희가 동물 실험을 이렇게 부종이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해봤더니 부종에서 생기는 염증도 좀 떨어뜨릴 수 있고 새로 림프 혈관도 좀 생성이 되고 이래서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치료에 추가해서 조금 해볼 수 있는 좋은 치료가 되겠다. 일부 국가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뭐 법적인 절차가 아직 좀 남아있어요. 이런 것도 앞으로는 좀 이용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피하층이 이렇게 생겼어요. 사람의 피부를 절개해서 보면은 이 근육이 들어있는 데는 이렇게 근막이라는 게 싸고 있고, 그 피하층에 이렇게 기름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녹색으로 이렇게
실 같은 게 이렇게 보이는데, 요거는 그 수술하느라고 이렇게 림프혈관에 그 염색약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이게 한 건데, 그 이렇게 림프혈관이 기름기에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말씀드리려는 거는. 그래서 체중이 늘어나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종 환자분들은 체중을, 과체중인 분들은 조금 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체중이 이렇게 많으면 이런 기름 덩어리, 지방이 많아지면서 림프혈관이 림프액을 청소해내는 거에 좀 방해를 해요. 그래서 일단 좋지가 않고, 그래서 뭐 체중이 이렇게 많지 않은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본인이 과체중이다, 그리고 내 팔다리가 부어있다, 이런 분들은 체중을 좀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물론 운동으로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식사도 적절히 그 참조를 해서 좀 줄이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지금 부어있지 않더라도 내가 과체중이다, 그 비만 자체는 부종의 위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우선은 부종 전체에 대한 내용하고 예방에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 우리 또 치료를 담당하는 우리 또 치료사 선생님이 구체적인 치료법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